론스타는 스티븐 리에게 소송을 걸 때는 매각 무산이 그의 책임이라고 하고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는 한국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이 같은 말 뒤집기는 우리 정부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에는 금반언, 즉 앞선 주장에 모순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건은 정부가 이 카드를 앞으로의 소송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오만의 한 회사는 도로건설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예멘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멘 정부는 이 회사의 미시공 공사비와 하자보증금을 전체 건설 대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 중재재판부는 이 같은 예멘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멘 정부가 앞서 이 회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미시공 작업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금반언의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금반언의 원칙, 즉 앞선 주장의 내용을 번복하고 모순되는 내용의 다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이 다른 ISD 소송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ISD 소송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가 자신의 금전적 손실의 책임을 내부 책임자에게 묻다가 돌연 한국 정부의 그 책임을 떠넘긴 건 역시 이 금반언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이 홍콩 상하이 은행에다가 이 비싼 값에 팔지 못한 그 이유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전혀 돌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이 피고인 스티븐 리의 배임 행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 피고의 그런 배임적 서류들을 제출했고 한국 정부와 그런 조사에 협력을 한 사실도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피고의 이런 배임 행위로 인해서 한국 정부의 조사가 어떤 신빙성이나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죠. 근데 막상 국제중재 와서는 이 종래 미국 법정에서 했던 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즉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즉 종래 소장이 하면은 협력 관계에 있었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가 스티븐 리의 행위로 인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조사라고 했던 그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 즉 대한민국 정부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자신들의 이 매각 승인이 지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는 주장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진술이 번복될 때는 앞선 주장의 신빙성을 더 높게 산다는 것이 법조계의 상식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맨 처음 한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결국은 누가 뭐 강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하에서 어떤 책임 문제를 논한 것이라면은 제일 먼저 했던 분석, 자기가 판단한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뉴스타파의 취재로 드러난 론스타의 말바꾸기 행태가 향후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전문가들은 론스타 측의 핵심적인 논거를 깰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정부와 소송 대리인들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소장은 론스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죠. 스티븐 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소장에서 말하는 대로 스티븐 리의 그러한 이 배임 행위로 인해서 론스타가 주식을 제때 팔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스티븐 리와 론스타가 서로 화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론스타가 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매각 지연 책임이 스티븐 리에 있다는 것을 사실상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국제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론스타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 사이에서만 책임을 논한 것이지 전체의 책임을 논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겠는데 스티븐 리의 불법적인 행위가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무슨 연관이 한국 정부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스티븐 리의 행위를 보고서 한국 정부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제 남은 관건은 정부의 의지. 뉴스타파 취재진은 ISD 소송을 진행 중인 정부 관계부처 TF 측에 취재 내용을 전달했지만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에게 최선의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 전략이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따른 ISD 소송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 투기 자본의 농간으로부터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혈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